6절 가죠. 자신을 속이지 말라. 거긴 또 7번 각주가 있죠. 이것도 있단 얘기죠. 지금 기존 복음에 있단 얘기죠. 자신을 속이지 말라. 읽어볼까요? 본문.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에게 묻고 말하기를, 당신은 우리가 금식하기를 원하십니까? 금식은 뭐 굶거나 제한된 음식만 먹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좀 그 깨끗한 음식만 먹겠다. 이런 거죠.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합니까? 기도도 해야 되죠. 저희가 이게 바리새파들이 하는 겁니다. 여기서 기도라는 건 혼자 하는 기도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목사님이 하는 기도 있죠, 지금. 여러분, 기도는 혼자 잘 하시죠? 근데 여러분, 여기 나와서 기도 좀 주관하시렵니까? 그러면, 준비 안 해왔는데요? 이럴 수 있죠. 왜냐, 남들 앞에서 막, 아버지, 여기 뭐 누구도 와 있고, 누구도 와 있고, 막 어쩌고저쩌고 쫙 잘 하시잖아요, 그럼. 아, 이번에 애를 딱 낳았는데, 저기 병원 원장님이 기도하시겠어요? 그래서 저거, 기도하죠? 그랬더니, 해보래요. 우리 나은이가 뭐 우리 아기가 뭐 와서 이제 그건 못하죠. 그러니까 원장님이 하시더라고요. 막 어떻게 잘 되고 막 좋은 말씀 많이 해주는 다 좋은 말씀인데 이게 남 앞에서 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좀 남 앞에서 기도를 멋지게 하는 거. 듣고 있는 사람도 감탄. 와, 저 아버지가 감동하시겠는데 막 이렇게 지가 감동하면서. 그러니까 결국은 남들을 감동시키는 기도예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남 앞에서 그렇게 바리새파처럼 기도하고 바리새파처럼 딱 날짜 정해놓고 금식하고 또 바리새파처럼 자선을 베푸는 그런 행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금식한다면 식단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뻥치지 마. 이렇게 거짓말하지 마라. 그대들이 싫어하는 것은 하지 마라. 야, 아무 지금 그걸 해야 되겠다는 성령에서 오는 무슨 이런 계시죠. 성령에서 오는 계시, 성령에서 오는 직관도 없으면서 그냥 바리새인이 하니까 우리도 뭔가 더 멋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뻥치지 마. 싫은 건 하지 마. 이렇게 세게 얘기하셨어요. 모든 것이 하늘의 왕국 앞에서는 밝혀질 것이다. 그게 네 꼼수로 하는 거는 다 드러난다. 꼼수 부리지 마 이 소리예요. 꼼수 부리지 마. 성령이 시키는 대로만 해. 성령이 하라고 하면 하는 거지. 그걸 나한테 묻고 있는 그 마음은 성령의 소리가 아니라 뭐예요? 꼼수예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좀 거룩해 보이지 않을까요? 천국 가지 않을까요? 성령 받으라고 했는데 이런 거 질문하니까 모든 것이 하늘의 왕국, 천국에선 다 밝혀진다. 결국에는 모든 숨겨진 것이 밝혀질 것이며 모든 감춰진 것은 드러날 것이다. 앞에 얘기랑 되게 비슷한 것 같지만 여기서 다른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너의 모든 너가 겉으로 아무리 그럴싸하게 행동해도 속에서 탐진치가, 탐욕과 이기심과 어리석음이, 분노가, 질투가 요동했다면 그거 하느님 다 안다. 겉을 만드신 분이 속도 만드셨다. 다 안다. 이런 얘기 유명하죠. 자, 그거 누가복음에 있는 구절로 볼까요? 유사 구절. 누가복음 12장 2절에서 3절 내용인데요. 숨겨둔 것은 드러날 것이며 감춰진 것은 알려질 것이다. 이거 예수님이 늘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대들이 어두운 곳에 말하는 것은 밝은 곳에서 선포된다. 들릴 것이다. 그대들이 안방에서 귀에다 속삭인 말들은 지붕 위에서 선포될 거다. 그러니까 뻘소리 하지 마라. 뻘 생각하지 마라. 속으로 나쁜 생각해도 반드시 다 드러난다. 자, 보세요. 내가 양심이 아니라 욕심으로 좋은 일을 했어요. 욕심을 가지고 남보다 돋보이려고 자선도 했고 멋지게 남들이 하기 힘들다는 막 단식도 해보고 금식도 해보고 고행도 해봤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내 속을. 그거는 다 들통난다. 욕심으로 한 일은 다 들통난다. 그러니까 속은 모를 것 같지만 남들도 다 알아요. 욕심으로 했는지 양심으로 했는지 남들도 알아요, 사실. 표정으로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가식적인 사람 만나면 그냥 느낌 오지 않으세요? 진심이 하나도 없고 다 가식 같은 사람? 남들도 알아요. 다 드러나요. 표정으로, 눈으로, 눈빛으로 다 드러나요. 근데 하나님을 섬겨요? 하나님을 속여요? 하나님은 그냥 알지. 속에서 그냥 알아요. 내가 사심을 부리면 성령이 내 정신의 본체인데, 영인데 혼이 사심을 부리면 다 들키죠. 남들한테는 아직 육신을 통해 표현되기 전이라도 보세요. 육신을 통해 하나도 내가 표현 안 하고 속으로만 생각해서도 성령은 바로 합니다. 왜? 아니, 성령 에너지가 어디에 있어요? 이상한 생각하는데 쓰이고 있잖아요. 어떻게 몰라요?
누굴 속여요? 그러니까 속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유교의 경전 말씀하고 너무 똑같아서 제가 아마 인용해 놨을 거예요. 8번 가보시죠. 각주 8번. 속으로는 진심으로 원하지 않으면서 남에게 보이기 위해 거짓으로 하는 선행은 다 정죄될 것이다. 그 꼼수 부린 거다 나중에 마이너스, 차감, 마이너스입니다. 천국 갈때다 마이너스 짓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로, 오타네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도 숨기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알고 자신의 양심이 알며 남에게도 티가 나는 이런 짓을 어떻게 감출 것인가? 예수님 말씀 들어볼게요. 마태복음 5장 37절. 너희는 그저 예할 건 예하고 아니오 할건 아니오라고만 하여라. 그 이상의 말은 다 악에서 나온 소리다. 꼼수 부리지 말아요. 예할 거 예하고 아니오 할거 아니오 해야지. 나한테 유리하다고 예해야 되는데 아니오 하고, 아니오 해야 되는데 나한테 유리하다고 예하고. 요즘 이 사회에서 소시오패스들 하는 짓이고, 욕심꾼들 하는 짓이죠. 그거 다 악에서 나온 소리다. 그건 악이다. 악에서 나온 소리 해대고 있는데 어떻게 저기 천국을 가요? 대학에 나온 말 볼게요. 유교 경전 대학 중에. 이른바 속생각을 정성스럽게 한다는 것은 자신을 속이지 않는 것이다. 악을 미워하기를 악취 미워하는 것처럼 진심으로 미워하고.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악취 나면, 이러죠. 진심으로. 이거 아닌데. 어쩔 수가 없죠. 아무리 막 좋아하는 새끼인데 확딱 안았는데 입에서 탁입 벌리니까 확는. 이때는 고시시 없어요. 가식이 없어요. 진심으로 피합니다. 악취는. 마찬가지로 선을 좋아하기를 어여쁜 여자, 이거 제가 한 얘기 아니에요. 어여쁜 여자를 좋아하는 것처럼 자꾸 저를 자꾸 이쁜 여자만 밝히십니까? 이러는데 제가 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번역한 거예요. 호색을 번역, 호색을. 이쁜 색깔을 좋아한다는 게 이제 여성의 안색을 색이라고 합니다. 예전 한자에서. 한자 만든 남자들이 뭐가 제일 좋은 색인가 했더니 여자 안색이 제일 좋더라는 거야. 오, 저걸 보면 경국지색이라고 하잖아요. 나라도 휘청하더라는 거예요. 색이 보통 색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냥 색을 봐서는 이 색이군, 이 색이군. 근데 딱 봤다가는 오, 이게 멘탈이 막 흔들리는 색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색 그러면 진짜 거기서 거짓이 없죠. 진심으로 빠져드는 그 색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의 진심으로 이성을 좋아하는 것처럼 그렇게 선이 좋아야 진짜다. 이건 기본값이 바뀐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육체의 기본값에서 지금 작동하는 탐진치를 가져다가 영적인 것도 이렇게 하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 인류면 피할 수 없는 이성에 대한 어떤 욕망, 이거 숨길 수 없죠. 또 악취에 대한 혐오, 이거 숨길 수 없죠. 그것처럼 악을 그렇게 피하고 선을 좋아하면 끝이죠. 기본값이 바뀌면 그냥 그거는 성령의 사람이죠. 유교에서도 그러면 이제 양심의 사람이죠. 성령 대신에 양심이라고. 양심의 사람이 되는 길은 양심에 맞는 거는 호색하듯이 좋아하고, 비양심은 어우 악취 싫어하듯이 진심으로 싫어하게 됩니다. 이 양반은 이미 군자예요. 기본값이 바뀌었잖아요. 이런 양반이 군자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에요. 이처럼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 것, 진심으로 선을 좋아하는 것. 근데 가짜들은 뭐예요? 위선자들이죠. 위선. 가짜 선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뭐냐? 반대겠죠. 뭐예요? 악이 사실 그렇게 싫지 않아요. 자, 요거 반대로 해보세요. 어떤 존재가 나오겠어요? 소시오패스가 나옵니다. 악을 혐오한다고 하면서 사실 악이랑 되게 타협을 잘해요. 왜냐? 악이 그렇게 싫지 않아요. 악취 싫듯이 싫지 않아요. 악이. 그리고 늘 자기들은 선을 하기 위해서 나왔다고 주장해요. 그런데 뭐예요? 사실 선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호색은 진짜 좋아하는데, 선은 그렇게까지 안 좋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자, 일반인도 그래요. 일반인은 그런 줄 알고, 아, 나는 선을 그렇게 못 하겠어. 난 사실 악이 그렇게 싫지 않아. 선악이 그렇게 딱 잘라지나. 이게 중생이에요. 그러니까 중생보다 소시오패스는 뭐가 문제냐면요. 소시오패스, 저 기독교의 바리새파들은요, 뭐가 문제냐면 위선자들이에요. 그래서 가장을 합니다. 나는 선만 하는 사람이라고 가장하는데, 사실 악을 그렇게 안 미워해요. 사실 선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이래서 욕먹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제일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솔직하잖아요.
아, 난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선악. 군자는 난 진짜 선이 좋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뭐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정상적이에요. 한쪽은 혈육의 자녀로서 정상이고 한쪽은 하나님 자녀로 정상인데 문제 중간에 이상한 놈들이 있어요. 이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놈들. 양의 탈을 쓰고 다니는 늑대들. 생태계 교란시키는 놈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겉은 선인인 척하고 속으로는 악인인 이 존재들이 위선자입니다. 그래서 위선자들이 4대 성인들이 제일 미워했던 게 위선자예요. 위선자. 차라리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 너는 구원받을 수 있다.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구원받았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구원 안 받았는데 구원받은 사람인 척하고 다녀요. 막 금식하고 자선하면서 막 인자한 표정으로 막 자선하고 다니고 뭔가 항상 미담의 주인공들. 그 맹자에 나와요. 이 사입이라고. 이놈들이 사입이다. 그래서 사입이라는 말은 원래 맹자에서 나온 말이고 위선자에다 쓰는 말입니다. 소시오패스들. 유사한데 아닌 애들. 유사품인데 아니에요. 유사품인데 유사한 효과라도 나면 좋은데 유사품인데 독이에요. 이놈들은. 약이 아니라. 그러니까 독버섯이죠. 그러니까 먹는 버섯 유사한데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그게 사입이에요. 유사한데 아닌 애들이 제일 무섭습니다. 아예 난 독버섯이다 하고 있으면 괜찮은데 먹기 좋게 포장되어 있는 독버섯들. 그래서 성인들이 다 미워합니다. 소크라테스 때 적이 누구예요? 소피스트. 소피스트들이 진리를 왜곡시켜가지고요. 지들만이 진리를 아는 사람인 것처럼 얘기하고 다니는데 사실은 욕심꾼들이에요. 그러니까 매춘부보다 못하다고 욕했어요. 소크라테스. 그렇게 심한 욕을 한 적이 없는데 그 애들한테 합니다. 예수님이 그거 봐 항상 사랑과 자비 얘기하시다가 언제만 심한 욕을 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사탄의 자식들아, 바리새파들한테, 위선자들한테 이 말을 합니다. 죄인들한테 이 말 안 해요, 실제로. 그렇죠? 아니 창녀 뭐 죄인들한테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안 해요. 위선자들한테 해요. 그거 진짜 미운 거예요. 성인들이. 공자님도 내가 우리 집 앞을 지나가다 집에 안 들려도 서운하지 않은 놈들은 향원 동네에서 제일 착하다는 그 위선자들이다. 맹자가 그걸 사입이라고 하면서 풀어줘요. 공자님이 왜 그렇게 그 사람들 싫어했나요? 아 걔들이 사입이거든. 그러면서 맹자가 이런 말이야. 그놈들은 아주 교묘한 놈들이라 들추려고 해도 지적하기가 애매하고 하도 미담의 주인공이라 욕하기도 애매한 놈들이. 근데 군자들은 알 수 있죠. 걔네들은 사실 가식이라는 거. 가짜로 하고 있는. 속에는 탐진치가 있는데 기본값은 탐진치인데 겉만 이니에지가 자기 본성이 된 것처럼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가식을. 이 사람들이 위선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도 제일 싫어하는 게 위선자라서 제자들한테도 그런 거예요. 위선 떨지 마 이거예요. 야 솔직히 너 하고 싶지 않으면 하지 마. 그러니까 차라리 난 이런 제자는 인정받는다니까요. 저 기도 못하겠어요. 도저히 졸려서 못하겠어요. 그러면 안 졸고 하는 기도 방법을 얘기해 주겠죠. 근데 지금 기도 좀 해볼까요? 하지마 이 자식아. 이건 좀 뭔가 이상하죠. 꼬여있다는 거죠. 요 차이를 아셔야 돼요. 기도를 하려는데 수마 때문에 졸음 때문에 힘들어요. 그럼 더 노력해보자 하겠지만 예수님 저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지마.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차라리 죄인이 천국에 가지 위선자 너네는 천국 못 간다고 성경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욕하시는 그 느낌으로 읽으셔야 이해가 됩니다. 아니 기도 좀 하겠다는데 거짓말하지 마라. 예수님 좀 야박하시네 이러지 말고 예수님이 아주 경계하는 게 위선입니다. 위선. 가식 위선. 유교도 똑같아요. 유교도 보세요. 이렇게 진심으로 해야 된다. 이걸 일러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 것, 진심으로 선을 좋아하는 것, 이걸 일러 스스로 양심 안에서 뿌듯해함, 양심의 희열이라고 하는 거다. 이게 성령 안에서 오는 진정한 안식이에요. 이게 없이 성령에서 오는 안식 없이 꼼수로 뭔가 가식적인 선을 한다. 가짜입니다. 그건 자기를 속이는 짓이에요. 지는 원하지 않으면서, 지가 원하는 건 명예면서 겉은 이니에지를 하는 것처럼 하면 그 사기입니다. 그러므로 군자는 반드시 자신만 홀로 아는 그 자리를 진실하게 해야 되는 법이다. 남은 몰라도 자기만 아는 이 속마음, 이 혼을 관리 잘해야 된다 이 소리야. 이 혼에서 사기친 거는 다 들통난다. 감춰진 건 반드시 드러난다. 이 소리를요. 저 9번 가보실래요? 9번에서 또 하세요. 여기도 대학에서 나온 말인데 소인이 한가로 있을 때는 악한 짓을 함에 못하는 짓이 없다가 속으로 별 나쁜 생각 다 하다가
군자를 본 뒤에는 슬그머니 그 악한 짓을 숨기고 선함을 드러낸다. 속으로 막 별 악한 생각 다 하다가 군자를 만나면 자기도 군자인 것처럼 군다는 거야. 나도 사실은 선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남들이 그 사람을 보며 폐부를 다 들여다보듯이 할 것이니 남들 눈에 다 보여 이거예요. 감춰진 건 다 드러나니 무슨 유익함이 있겠는가. 사기치지 마라. 이것을 일러 속마음이 정성스러우면 밖에 형체가 나타난다. 속에서 진심으로 좋아하는 것들이 밖으로도 다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다. 그러므로 군자는 반드시 자신만 홀로 아는 그 자리, 속마음이란 속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속마음을 진실하게 하는 것이다. 저기 자녀가요. 저 오늘부터 새학기를 맞아 공부 열심히 할 거예요. 게임을 줄일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럼 빨리 가서 공부해라. 그럼 눈이 죽어 있죠. 또 공부를 또 해요. 억지로 하고 있죠. 게임도 좀 하다가 게임도 한 시간 만에 눈이 빛납니다. 그러면 속일 수가 없죠. 속에 정성스러운 게 밖으로 드러난다는 이겁니다. 못 숨겨요. 딱 보면 다 티나죠. 공부해라. 예 하고 발걸음도 최대한 게임해라. 어디 저희 가 있습니다. 쫙. 자, 정성스러운 건 반드시 진짜 좋아하는 거예요. 진짜 자기가 정성 들이는 거는요. 밖으로 다 드러납니다. 그 마음은 다 드러납니다. 소개팅 하고 와서 그 사람 괜찮았어? 훌륭하시더라고. 이건 아니죠. 제 친구. 싫은 말을 못하는 제 친구. 소개팅하고 와서 어땠어? 이렇게 잘생기시고 잘생기면 여자가 잘생기면 좋은 건데 좀 느낌 이상하잖아요. 왜 잘생기지? 그래서 귀여우시더라고. 그것도 이제 진심으로 하면 빛나면서 하면 모르겠지만 뭐라도 이렇게 말은 해야겠다 이런 좀 안 와닿잖아요. 들을 때 정성이 안 들어 있잖아요. 이미 흥분돼 있어야 되거든요. 막 그렇죠. 막 카톡 보내고 막 흥분하고 막. 근데 이렇게 막 뭔가 점잔 빼고 있다는 뭔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성을 안 드리고 있다는 게 보이잖아요. 우리 마음이 뭔가의 정성은 몰입입니다. 몰입이 딱 몰입했다면 꽂혔다는 거예요. 꽂히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숨길 수가 없어요. 자, 또 이제 중용의 구절도 똑같은 구절이네요. 그러니까 대학 중용 유교의 제 신법을 써놓은 건데 거기 핵심이요. 자기를 속이지 말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요, 유교 경전의 근거에서 볼 때도 예수님은 성인이십니다. 정확한 말을 하세요. 감춰진 건 드러난다. 속을 속이지 마라. 예, 요 말씀만 해놓으면 지금 예수님은요, 유교 성인이세요, 지금. 보세요. 유교 경전, 성인들의 신법인 경전에 뭐라고 되냐. 진리의 길은 도는 잠깐이라도 떨어질 수 없으니 떨어질 수 있다면 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겉으로 드러내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속마음 속에서도 항상 진리는 구현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 속마음에서도 진리가 구현돼야 돼. 사랑과 자비가 정의가 지혜가 속마음에서도 꽉 차 있어야 돼요. 떨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도는. 그러니 이런 까닭에 군자는 보이지 않는 바 남이 안 보는 걸 경계하고 남이 안 볼 때도 경계한다는 거예요. 진리에 어긋날까 봐. 도는 떨어질 수가 없으니까. 또 들리지 않는 바 남한테 안 들릴 때도 남이 나를 내 말을 못 들을 때도 어때요? 두려워한다. 혹시 진리 어긋날까 봐. 그러니까 양심한테 다 들키잖아요. 양심한테 들키는 거를 무섭게 여깁니다. 하늘은 다 안단 말이에요. 하늘을 속일 수는 없으니까. 숨겨진 것보다 더 잘 보이는 건 없고 미세한 것보다 더 잘 드러나는 것은 없다. 그러므로 군자는 그 자신만 홀로 아는 자리를 진실하게 드러하는 것이다. 이게 신독입니다. 신독을 이렇게 제가 푸는 거예요. 신, 진실하게 하라, 삼가라, 뭐를? 독, 혼자 있는 자리를. 그럼 보통 남 없고 혼자 있을 때만은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남하고 같이 있어도 여러분 속마음은 여러분만 알죠. 그게 독이에요. 여러분 독이에요. 홀로 여러분만 아는 그 마음. 아니 겉은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욕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자기만 알잖아요 내 속마음. 아유 뭐 안녕하십니까. 언제 밥 함께 하죠. 그럼 속마음이 뭐예요? 웬만하면 보지 말자 이거잖아. 언제? 저기 오지 않을 미래로서 저 언제? 그러니까 언젠가 오지 않는 거죠 절대. 오지 않은 언제? 밥 한 끼 하자고 그랬잖아. 내가 언젠가 하자고 그랬잖아.
지금 아니야 이거죠. 지금은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속마음은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언젠가 하자는 수도 있지만 속마음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예요. 그럼 저 속마음으로는 남한테 다 탐진치의 마음으로 대해놓고 겉은 예법에 맞게 율법에 맞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리새파는 내가 천국 갈 사람이라고 오판까지 해요. 와, 남과 다르게 내가 율법에 따라 남들을 다 돼 있어. 정말 나만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 남들은 금식도 못하더라고. 또 뭐 금식도 못하고 금방 밥 처먹고 있고 기도한다고 하다가 기도도 잘 못하고 자선한다고 하면서 자선도 나보다 더 싼 것만 하더라고. 나는 진짜 비싼 걸로 했는데. 자, 아무리 봐도 겉으로 보면 내가 천국 갈 사람인 거예요. 근데 속으로 보면 어때요? 예수님이 볼 때 속을 보죠. 하늘은 속을 본다. 근데 속이 어떻느냐? 속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속을 알아야 겉의 의미가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겉을 안 본다는 게 아니라 속이 중요한 이유가 왜 그 짓을 했는지를 알아야 그 짓거리에 대해서도 평가가 정확하게 나갈 수 있잖아요. 속을 알고 보니까 나만 천국 간다. 남보다 내가 더 우월하다는 의식으로 꽉 차 있다. 그럼 탐진치. 무지랑 아집으로 꽉 차 있더라. 그러면 땡인 거죠. 그러니까 속을 관리 잘해야 된다는 게. 그런데 자 보세요. 왜 죄인보다 이 사람들이 천국을 못 가는지 이유가 분명합니다. 겉은 율법에 맞았지만 속은 자기 남들을 짓밟고 자기 혼자 천국 가고 싶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은요. 천국 못 갈 거라고 생각해요. 왜? 난 죄인이니까. 이 사람 영혼이 더 맑은 거예요, 사실. 왜? 이 사람은 부끄러운지라도 알아요. 이 사람은 부끄러운 줄을 몰라요. 지금 우리나라 정치인들이나 사회 지도층들 문제가 딱 첫 번째 있어요. 부끄러운 줄을 모릅니다. 신독이 안 돼 있어요. 자기 혼자 있어도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 아, 이거 내가 부끄러운 생각 했네. 이거 알아야 돼. 하늘이 다, 이건 하늘이 알고 내가 알고 다 알고 있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천지신명이 알고 내 양심이 알고 있다. 이거 다 들킨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내가 속으로 생각한 거는 열 사람이, 열 명이 다, 대중들이 다 내 속을 보고 있다고 보는 것처럼 느끼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게 군자다 했듯이 예수님도 똑같은 얘기를 하십니다. 감춰진 건 다 드러나는 법인 줄 알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리새파가 감히 다른 마음 먹겠어요? 자기가 우월한 생각한 게 다 들통난다면. 남들이 욕할 거 뻔히 알 거 아니에요. 이런 식이죠. 이런 식으로 살아가라. 요 얘기를 해놓으신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6절까지 하겠습니다. 사자 이야기는 뭐 별 얘기는 아닙니다. 다음에 또 재밌게 도마복음 또 공부 같이 해보시죠. 도마복음 재밌죠? 이게 기존 복음보다 훨씬 뭔가 거칠고요. 표현도 좀 거칠면서 되게 재밌습니다. 뭐 기존 복음까지도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게 하는 엄청난 영감을 줍니다. 뭐 이 진리에 대해서도 여러분 많은 그 깨달음을 주는 복음이니까 올 한 해 도마복음 한번 제대로 공부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